이 가루 맛있는데? 그렇게 찍어 먹어야 돼? 응. 가루를 듬뿍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이렇게. 내가 먹는 방법을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김학민님께서 BHC 스프링클도 먹어주세요 아님 새로 나온 치퐁당?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치퐁당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분모자 떡볶이인데 치퐁당이 지금 BHC에서 4,000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배달비가 3,000원입니다 배달비가 붙어서 1,000원만 할인받은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풋살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풋살을 하고 바로 이걸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초췌하지만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10g. 제가 표정이 왜 이러냐면 맛은 있는데 치퐁당이라고 해서 저는 치즈 맛이 엄청나게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치즈 맛보다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인데 잠깐만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여기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맛이 과자 중에 그 새우깡이랑 알새우칩? 그걸 섞은 맛인 것 같아요. 메뉴를 보니까 새우랑 마늘 플레이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새우깡 맛도 나고 그 알새우칩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일반 후라이드에다가 그냥 과자가루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떡볶이는 맛은 괜찮은데 이게 5,500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싼 감이 좀 있긴 해요.
이 치킨 하나 자체만으로 시켜 드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후라이드 맛에서 약간 은은하게 이 가루 맛이 나는 정도고, 만약에 이거랑 요거랑 세트로 판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찍어 먹으니까,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따로 5,5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는 아니야. BHC의 그 메뉴 중에서 포테킹 있죠? 후라이드 겉에 감자 그 막 있는 거, 그 느낌이에요. 뭔가 겉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맛은 좀 잘 안 나고, 가루도 엄청나게 막 떨어지고, 차라리 이걸 먹을 바엔 전 후라이드를 시켜서 먹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풋살이 끝나고 초췌하게 먹방을 해봤는데, BHC에서는 이 치킨보다는 뿌링클 시켜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